불정성이라 열애의 정성에 들어가다. 차보살이 현무량신하야 보입세간호대이 무소의하야 어기신중에 현 일체잘가 일체중생가 일체제법가 일체제불하며 이 보살은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어 세간에 두루 들어가되 의지함이 없으며 그 몸 가운데 모든 세계와 모든 중생과 모든 법과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며 차 보살이지 중생의 종종상가 종종효과 종종해와 종종업보와 종종성근하야 수기소응하야 위현귀신하야 이조보옥지하며 이 보살이 중생의 각가지 생각과 각가지 욕망과 각가지 이해와 각가지 업보와 각가지 성근을 알고 적당한 대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하며 이거는 뭐 이제 앞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다 해놨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체의 생각과 욕망과 이해와 업보와 적당한 대로 몸을 나타내어 이렇게 조복한다고 하는 것은 비종성 쓸까요? 자비할 때 비자 있죠? 그런 자비의 종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근기에 맞춰가지고 왜 그 저기 마도인가 안고 가는 공주이 뭐죠? 선화공주 잘 교화한다고 그 선화공주도 잘 교화한다 이 말이요. 선화야 하잖아요. 선화 뭐 꽃하자 쓰든지 뭐 교화할 때 하자 쓰든지. 타하자재천 할 때처럼 그 이제 남의 근기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근기에 맞춰서 교화할 수 있잖아요. 그 착할 선자는 무슨 선자? 잘할 선자. 우리 앞에 선법 해봤죠. 선법. 여기는 이제 자비의 이 종성이 이제 연결되는 자리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혜의 종성이 이제 그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는 자비를 얘기할 때는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지혜를 먼저 했지요. 지혜와 자비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쌍끌이라 쌍끌이. 양쪽에서 딱 같이 끌어주는 거. 그 윗물이 맑아야 뭐죠?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 속담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래가지고 어른 욕하니까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밑불이 좋아야 윗불이 좋다. 밑에서 잘 받쳐줘야 된다고. 우리 절집안은 참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턱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고 경선님을 꽁꽁 묶어서 가니까 이놈들 너희들 내가 겁나니까 이렇게 꽁꽁 묶어 가자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하도 자존심 상하니까 일본 순사가 풀어주니까 그렇지 이놈들아 너가 나를 어떻게 묶고 가겠냐 풀어가야지. 이 헐령 비헐령이라 법을 쓰면 그래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나 자비나 뭐 본래 뭐 없는 것이지만 형편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발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 해운대 앞바다 모래알처럼 항아사 무르성 공덕의 지혜상이 본래 본심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신기할 따름이에요. 과한 재해보살이 여하나며 일체법이 여하하며 불출세가 여영하며 일체세간이 여몽하고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보살 그렇게 아름다운 행을 하는 사람도 뭐처럼 본다? 흑개비처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일체법 뭐 유의법이 됐든지 무의법이 됐든지 참 살아가는 자체 그것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참 요술 흑개비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환화공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마저도 뭐처럼 그림자처럼 바라본다. 그다음에 일체 세간이 꿈과 같다. 겨우 이제 병든 비구가 돼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미련도 없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쯤 돼야 이렇게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포행이 저절로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자꾸 기대가 있으니까
그 모처럼 왔다고 이제 내 잡이라고 해서 어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이제 봉투를 하나 가져올까 계속 이래 하시더라고. 교무선생님께서 추석이라고 이제 홍삼에 선물 이렇게 한 보따리 만큼 갖다 주시잖아요. 계속 이래 하시도록 매주 이래 해주시도록. 여러분들 집착 안 하면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 집착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데 많이 써야 돼, 죽은. 정거장 뭐 한 노래 있잖아요, 그거. 죽은 정거장이라. 차가 오면 차를 받고, 돈이 오면 돈을 받고, 떡이 오면 떡을 받아. 어떻게? 필요한 사람한테 무한정 나눠줘야 돼, 무한정. 제가 아까 그 삼령의 사장님하고 운문사 가서 설마 스님이 오늘 5시간 하다 끝내겠지 생각하셨는데 이튿날 9시간 연극을 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셨든지. 9시간. 정말 좋으면 그래도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겐지스강 건너서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겐지스강인지 내란자라강인지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 저 멀리 계시는데 강 넘어 있는 사람은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건 저 빤하게 들릴 듯 맞듯 한데 저기 가서 휘황찬란하게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 있고 듣고는 싶은데 옆에 사람한테 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뭐 아까 어제 얘기 듣자니까 그 배사공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법문하신다더라. 나도 가서 듣고 싶은데 강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노? 물은 만큼 온다.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강물을 걸어가봤다. 그 몇 길이나 되는 강물을 건너가서 간절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물을 건너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회자되듯이 우리 뭐 조선조의 대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구한말의 도인을 일컬어지는 수월스님께서 이제 그 뭘 하셨습니까? 그거 저기 신묘장구 대달하니 백만도인가요? 백만도 가셨죠? 예. 네, 백만도 가시고 간호람에서 이제 수독사 정혜사로 이제 걸어 나오시는데 물이 밀물이 돼서 꽉 차가 있으니까 물 차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셔야 되는데 그죠? 그 나오셔 버렸어요. 하도 신기해서 스님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냥 간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셨다는 게. 우리는 지금 환경 이러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어쨌든지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든지 건너가야 되겠다든지 우리들 뭐 번뇌를 건너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간절하다면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정말 조금 전에 지혜를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가지 성근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이해와 가지가지 업보를 제대로 다 안다고 해가지고 그 몸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걸 다 조복한다는 거는 자비로움의 극치거든. 이 물을 이래가지고 갖다 놓고 이 시원한 찬물을 갖다 놨습니다. 그죠? 가을 되면 좀 미지근한 거 갖다 주세요. 이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라. 그러면, 야, 춥지 않을까. 특히 초반전에는 열받아가지고 그거 시원한 거 갖다 놨다가 둘째 시간 때는 어때요? 에어컨도 있고 좀 목도 조금 좀 젊고 이러면 꿀도 좀 다 넣고 아 그렇잖아요. 예? 종종 자비가 없어요. 괜히 간센보살이 천수가 있는 게 뭡니까? 자비 아닙니까? 그죠? 천안을 가진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비 지혜가 그렇게 지혜 복도에 그렇게 구족대가 있는데 이 무자비하게 그냥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같아요. 잔도 이만큼 얼마나 크니 내 거지 힘 약한 사람 들지도 못해. 이게 완전히 뭐 단지를 하나 갖다 놓은 거지. 예,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예, 오온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개, 공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고공, 무아, 무상 이런 데 대해서 예, 깨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걸 갖다가 모든 경전을 중간과 유식으로 파악할 때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틀린 거지만 그렇게 파악한다면 진공과 묘유로 파악을 한다면 약인용료지 삼세일 제불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로 했을 때 여기는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 제불 응간 법계성하라. 응간 법계가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한이며 응간 법계가 여하며 응간 법계가 여영이며 응간 법계가 여몽이라. 일체 유의법이 뭡니까? 여몽,
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간. 똑같은 말씀이죠. 아주 지혜롭다 이런 말씀이고, 본지 풍광을 회복했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는 지종성, 지혜의 종성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는 뭡니까? 비종성. 열애의 종성은 여기서는 대별적으로 두 가지로 열애의 종성 해놓고 육종성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은 중생의 종성까지 낱낱이 파악하면 좋겠지만은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비종성, 지종성. 보살도 이렇습니다. 지정보살, 비정보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에 따라서 뒤에 사상에 따라서 불교 교리 발달에 따라서 나눠놓은 겁니다. 지정보살은 어떤 보살이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보살들. 비정보살은 또 아까 얘기했던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수보살은 지정보살이라고 한다면은 보현보살은 비정보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간세음보살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더허어신 문신에 무진장하야 정념자제하야 결정요지 일체제부하며 지혜체성하야 이 일체 삼매진실상하야 주일성무이진이라. 자, 의신과 뜻과 소리, 문신들이 무진장임을 얻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도 소리에선 뜻이 100% 묻어갑니다. 그죠? 100% 묻어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런데 또 글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글 속에서는 뜻이 100% 그대로 실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의인화식해서 그 뜻이다, 글이다 이렇게 안 보고 뭐라까지 봐놨습니까? 문신이다. 의신이다 이렇게 봐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공능, 그렇게 그 작용하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진장임을 얻고 바른 생각이 자제하며 일체 법들을 결정적으로 안다. 완벽하게 알며, 완벽하게 알고 나면은 뭡니까? 일체 법들은,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영이다. 지혜가 가장 수성하여, 지혜가 최성하여 일체 삼매 진실상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삼매에 든 자만이, 그러니까 도둑놈은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죽어도 깨도 도둑 삼매는 없습니다. 그건 백전 삼매 도둑수는 도둑놈은 저쪽에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는 스님들은 집착이 없는 스님들이나 들어가지, 그래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두드려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안쪽으로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그 삼매에 들어갔다고 하고 일제 삼매가 무의지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저기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성질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질머리와 안에 마음이라 합시다. 그냥 흔적 없는 요 이판에 요걸 갖다 성이라 하고, 요것이 요 성질머리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막 벌개지기도 하고 욕심 나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희로애락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안에 성질에 따라가지고, 예? 희로애락에 따라서 이 모양이 표출도 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막 주먹질도 하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양입니다. 예? 성상이 무의하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성상이. 그리고 일체 삼매에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뭡니까? 일성 무의지가 되는 것이죠. 삼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일성 무의지, 그러니까 진여법성의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고, 망상분별에만 들떠서 아집번뇌로 집착 속에서 살다가 땡 하는 거죠. 그 순서적으로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앞에서 자비롭게, 그 다음에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용으로, 그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탁 사마타가 완전히 형성되면은 지혜가 최고로 수성해가지고 더 깊은 삼매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깔아앉거나 들뜨지도 않고 혼침하거나 도구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진실되게 여실직연하니까 거기서 머무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성을 불성에 기대해서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에 머무른다. 일성 무의진이라. 그 자리에 들어가고 보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얘기가 주 일성 무의진이라.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는지. 야, 둘이 아닌 자리에 머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혼자 찬탄하고 좋아하지만 뺑 돌았대도 괜찮아요. 이게 뭐 거짓이라 해도 괜찮아요. 지금만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눈먼 사람 그때만 좋으면은 나중에 왜 될 값이라도 야반 도주하고 보듯이 환경 지금 좋으면은 좋은 것이요. 일생 일대 이것이 제가 이걸 환경을 찾아갔는지 환경이 저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은 더불어 살다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허망한 인생살이에 사막 같은 데 잘못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왔는가 몰라. 대단한 것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도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시고 난 뒤에 뭐 척천무구가 지었다는 설도 있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저우. 그 다음에 뭐죠?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한문은 몇천 년이 된 것이고, 길단코 이거 번역된 지도 하면 천 년이 넘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천 년을 무게를 안고 여기 제 앞에 분명히 와가 있고, 이 한글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446년? 한 600년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탄코 몇백 년 전 것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보라고 이게. 그러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대역을 해가지고, 그,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한 자리 매김 해놓고 가면 우리 밑에 세대는 더 잘 해놓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녹음 같은 거 자기들 들어보면 이제 아이고, 지금 거짓말 많이 했네. 이걸 뭐 이렇게 해놨어. 이런 그 눈 밝은 또 후배가 그렇게 나오면 좋긴 하죠. 지 뜯기도 좋다 이거죠. 틀리도 좋고, 지 뜯기도 좋고. 제발 사람만 나오라 이거죠. 예. 그 뭐 사자 교인이니 또 뭐 할로 죽겠니 하잖아요. 그 흙무대기만 쫓아가는, 돈덩어리만 쫓아가는 후배들이 나오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을 물어 뜯어 볼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사자우를 하면서 이 법륜이 굴러가야지. 그 다음에 중생 집착에 의한 대비. 삼세 제불의 진실한 말을 배우다. 한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살 마하살이 이제 중생이 개차의 일세 안주 대비하야 수행효시 정멸지부바고 덕불심려가야 이민다라망벗게 하야 성취열의 무예했다라며 인중맹대사자후로 덕무소외하여 능전무예 청정법륜하며 덕지혜했다라 요지일체세간 경계하며 절생사해류하야 이입지에 대해하며 위일체중생하야 호지삼세제불정보 또 일체 불법해 실상 원전이라. 보살 마하살은 중생들이 모두 흑백 둘의 집착함을 말미암아 대비에 대자 대비에 머물러서 이렇게 정밀한 법을 닦아 행하며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얻어 인달아 그물 같은 법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영리하고 법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요 볼펜 하나 만들어줘도 누가 만드는지 참 모르는 공덕으로 공력 다중이잖아요. 우리 뭐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나뭇잎이 하나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도 또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가는 뭐 기차를 타든지 그 저 자동차를 우리처럼 몰고 가더라도 휘발유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은 아라비아 땅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한테까지 원유가 오고 또 공 만들고 그 원유를 싣고 땡기는 배도 있을 것이고 뽑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유소도 있을 것이고 뭐 차도 얼마나 엔진도 많습니까? 차 하나 몰고 땡기더라도 인달아 그물만 같은 숱한 사람들 그럼 물 한 잔 마시더라도 이 뭐 여기 컵 하나든지 그 뭐 이 천지 만물이 여기 앉아 있는 이 우리가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달아 그물 같은 함에서는 그걸 뭐라 하죠? 중중무진, 상적, 상입. 그죠? 그 인달아 그물 같은 법계에 들어가고 정말 인연의
공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열애에 걸림없는 해탈을 성취하여 사람 중에서 인중, 사람 중에서 가장 당당한 게 선지식을 했죠. 선지식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사자후였죠. 여기 나왔네요. 웅맹, 용맹한, 아주 영웅스럽고 용맹스럽고, 그 작은 것도 아니고 대사자후, 큰 사자후로. 그러니까 큰 사자후로 이래가지고 뭐 연불 타고 이렇게 해야지. 전구업치는 수리수리마 수리 이래야지. 전구업치는 수리수리 쪽재미처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큰 사자후로 두려워할 바가 없음을 얻어서 능히 걸림없는 청정한 법륜을 굴리며, 청정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미운 놈은 법문 안 해주고 뭐 좋은 사람만 법문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냥 집착 없이 일체 중생 해탈이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고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은 있어야 되죠. 벗어나지는 잘 못해요, 사실은. 지혜의 해탈을 얻어 일체 세간의 경계를 알고 생사의 소용돌이를 끊고 윤회를 끊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삼세제부 부처님들의 바른법을 호지하여 지니고 일체 부처님 법바다의 실상인 근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크게 본 사람들은, 김구 선생 같은 이들은 뭐 우리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마곡사 좀 행자생활을 했다고 흔히 사해동포라고 많이 썼었죠. 사해동포. 온 세계가 또 망공선생님께서는 뭐를 많이 썼으세요? 세계 일화 이렇게 많이 쓰셨죠. 그 뭐 여기가 전부 다 법학인 것들은 온 법계가, 법계가 일가라 그러죠, 일가. 우리 일가친척, 일가친척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뭐, 김씨, 이씨 이래가 일가친척 하잖아요. 우리는 불가친척이라. 그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이 기독교고 뭐고 상관없어요. 모든 게 부처님의 불법의 바다이기 때문에 메르치 꽁치도 전부 일가요. 고래, 메르치도 고래하고 다 일가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쟤는 그 좀 너무 가리는 게 많잖아요. 떡집에 떡은 뭐 전부 다 같은 떡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떡 저 떡 너무 많이 구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옹졸해서 그래요. 아집이 많고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예. 법학인 심여시라고 있죠. 심여시.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법학인의 심여시 얘기들입니다. 그 아마 그 얘기 아니라 견주어서 얘기하자면 법학의 심여시하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체와 이와 같은 성질과 이와 같은 인과 이와 같은 영과 이와 같은 가와 이와 같은 보와 뭐 이런 것이 이제 여시견, 여시과 이런 게 법학의 심여시라고 찾아보세요. 그게 아주 중도 정견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계 일가가 그 지금 방금 여기 했듯이 뭡니까? 부처, 일체 부처님 바다의 실상인 근원에 이르러니라 해놨잖아요. 통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살이 열 가지의 몸을 성취하다. 진실행 보살을 친근함. 보살이 주차 진실행이에 일체 세간의 천인 마분과 사문보라 문과 근달바수라 등이 유친근자면 계령 개호하야 하니 청정케 하나니 시명보살 마살의 제십진실행이니라. 보살의 이 진실행에 머물고는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 건달바, 아수라 들러서 친근하는 이는 모두 마음이 열리어 깨달아 하니하고 청정케 하나니. 그러면 요즘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뭐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싹 다, 막하다, 예. 하니하고 청정케 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열 번째 진실한 행이라 하느니라. 근데 진실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 진실만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진실하려면 일단 귀신은 다 외우고 함경 다 보고 귀신은 계속 한번 보십시오. 계속 들으시고 보시라니까요. 보시다 보면은 자 여기 시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 쓰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1, 2, 3, 4, 5, 6, 7, 8, 9, 10 누구 거냐고요? 예? 시계 거는 뭐 시계께. 주인 없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지. 귀신은 임자 없어요. 원효는 원효고 제 거는 제 거예요. 자,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꽃피는 짜자잔 동백섬에 누구 노래입니까?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입니다. 확실히. 예. 함경 지금 했기 때문에 부처님 께 아니고 누구 거예요? 여기서 감탄하는 만큼 내 겁니다. 내 거. 중생수기 등리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제 몫입니다. 올해 농사는 올해고 작년 거는 작년이고 부처님 농사 유행 지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우리 농사일 뿐이요. 그 부처님한테 기댈 것도 없고 기댄다고는 당신께서 남겨주신 유산 이런 거 한이 찬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논밭이나 한가롭게 놔뒀다 우리 항무지나 열심히 가꾸다가 꼴가닥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서를 나타내어 증명하다. 이만큼 좋으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막 일어나서 이제 사이키 조명을 돌리면서 난리구슬 치고 이제 춤을 춰야 돼요. 지금 이거 읽으실 때는 사이키 조명을 돌리겠습니다. 사이키 조명 어떻게 돌아갑니까? 각자 눈을 깜짝거리고 고개를 돌리면은 이게 사이키 조명 아닙니까? 이 시에 불실력 고로 시방가규 불찰미진수 세계가 육종신동하니 소위 동가 변동가 등변동가 기와 변기와 등변기와 용가 변용가 등변용가 진가 변진가 등변진가 우와 변우와 등변우와 격가 변격가 등변격이여 우천묘하와 천안가 천마량가 천방가 천의와 천보와 천장음구하며 주천하금이 아금하며 방천광명하며 연창제천미묘음성하니 이 당시에도 이렇게 했겠지만은, 저희인데도 맨날 새소리가 연주가 되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웃고, 별이 쏟아지고, 바람이 통하고, 그, 자신으로 돌아볼 때도 매일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라면 좀 시시한 것 같아요. 이거 말하고 또 있겠죠. 있는데, 한이로운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자, 이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부처님의 세계의 미진수 세계들이 온통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 눈, 코, 입기가 이제 안목이 달라졌다 이거죠. 진실되고 나니까 옹졸하게 그냥 좁쌀 마트만 그 바늘 기티 마트한 소가지 그냥 쩝찌리하게 살다가 이제 툭 터져버려 놓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이른바 흔들흔들 두루 흔들흔들 온통 두루 흔들흔들 들먹들먹 두루 들먹들먹 온통 두루 들먹들먹 각가지 이제 깨달음이 완성이 될 때 이와 같은 상서 현상들을 마음에 그냥 그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면은 여섯 가지가 변하고 옵니다. 어디까지 여섯 가지 변합니까? 아니, 비, 설, 신, 의. 요새는 이제 두 가지 더 붙어야 돼요. 퐁, 카. 요새는 스마트폰도 사람이요. 자동차도 사람이요. 몸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자동차 같고. 생각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스마트폰 카드. 그러니까 저는 아니, 비, 설신의 폰카. 와르릉, 우르릉,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울쑥불쑥 합시다. 울쑥불쑥, 두루 울쑥불쑥, 온통 두루 울쑥불쑥, 우르르 두루루, 두루 우르르, 온통 두루 우르르,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건 두루 와지건, 온통 두루 와지건. 하늘 꽃, 하늘 향, 하늘 가루 향. 하늘 하만, 하늘 꽃다발, 하늘 옷, 하늘 보배, 하늘 장음거리를 비내리며 하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 강명을 놓고 하늘의 미묘한 음성으로 화창하게 연설하였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시 나타나오지는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인데 그냥 눈이 멀어서 못 볼 뿐이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뿐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느냐. 지금 여기는 10행을 얘기합니다만은 하암경에서는 정확하게 꼭 이론적으로 꼽아놓은 건 이렇습니다. 십지보살 한이지가 됐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해가지고 해양하는 마음이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해양하는 줄도 모르고 내 바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남에게 그냥 아상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난 뒤에 아집덩어리가 다 빠져나가버려야 한의심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의식할 수 있는 분별심이 싹 끊어지고 그대로 안에는 남아있어요. 한지가 돼서 안에는 아집덩어리가 네 마리 독사처럼 도사리가 있어요. 아집, 악연, 아예,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아치. 귀신은 그 여분이 그거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대목에 제가 거품을 물고 강의합니다. 그 대목이 우리 수행의 70%거든. 진정한 수행은 요거는 이제 연습하는 거고 십지부터 수행이거든요. 십지를 초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번뇌가 한번 일단 상속하던 번뇌가 한번 탁 끊어집니다. 고락이 즐거운 개념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이로운 법피 선열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하늘에 꽃비가 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 멀쩡히 뜨고 꽃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하늘에 꽃비가 내리면 싱긋이 웃습니다. 싱긋이 웃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웃습니다. 이렇게 싱긋이 별로 아름답진 않지만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안에서, 야, 이래 웃음이라고 하는 내인데 보배가 있구나. 이게 즉시 발견하거든요. 그 눈까지도 웃고, 입도 웃고, 얼굴 전체가 웃거든. 온몸이 그냥 이렇게 웃음덩어리 웃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꽃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한이롭기 때문에 꽃비가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습니다. 일마 어땠지? 맨날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싶어. 이런 마음뿐이거든. 자, 다른 야마천궁에서도 그와 같았다. 야마천궁이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한 군데가 아니네요. 아미타불 다시 한번 몇 분요?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왜 360만억이냐? 66이 36이다.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미촉법을 보는데 66이 36이더라. 앞에는 육종 진동이 일어나서 몇 가지 진동이요? 18가지다. 육건, 육진, 육식, 육삼? 욕하지 마시고. 자, 다른 야마천궁에서도 그와 같았다. 여차 세계 야마천궁설 집행법에 소현 신변하야 시방 세계도 실력 여시 아니라. 이 세계 야마천궁에서 집행의 법을 말하면서 나타내는 신통 변화와 같이 시방 세계에서도 다 그러하였다. 제가 썼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시방 3세. 과거, 현재 모든 시방의 야마천궁에서 다 그러하였다. 시간적으로도 확실할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확실하다. 왜 그러냐? 법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옛날 원효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서가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업연에 따라서 나는 옹졸하게 서고 그분들은 대범하게 서고 그 차이 뿐일 것이라. 대범하다는 것은 크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졸범이지, 졸범. 아주 졸렬하게 평범한 거고 그분들은 대범하신 거죠. 미진수 보살의 찬탄. 불실력고로 시방각가 십만 불찰 미진수 세계회하야 유십만 불찰 미진수 보살이 구하야 내래 차토와사 충만 시방하야 허허 공등님 보살은 하사대 불자야 선제 선제라 선능 연설제 보살행이여 아등일체가 동명공등님이며 소주세계도 계명공득당이며 피토열에도 동명보호공득이시니 아등불소에도 역설차법호대 중에 근속가 은사의리야 실력여시하야 무유정감하니라 불자야 등이 개성불실력하고
내 입차에 하야위여 작정하노니 시방세계도 신령효시하니라. 어떻습니까? 그 우리 이름이 본명이 누구 뭐냐 물으면 나 서가모니다 이래도 아무 하자 없어요. 그죠? 다시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시방의 각각 10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10만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이 함께 이 국토에 와서 시방에 가득 차 있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저 산에 그냥 소나무 이파리가 이 산 저 산 그냥 꽃같이 베낀 것도 보십시오. 공덕님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잘하십니다. 보살의 행을 잘 연설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같아서 뭡니까? 같은 공덕님이다. 그 우리가 저기 뭐 49제 지낼 때 그대 이름은 누굽니까? 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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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진짜 그대 이름은 아미타불이거든. 그 아미타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360만 11만 9500 동명 동호 동명 동호인데 뭐 우리가 가지고 석가모니라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싹다 석가모니 싹다 석가모니 두드러 맞아 죽어도 석가모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판에서 2판에서 4판에서 2판에서 4판에서 석가모니를 했다가 맞아 죽어있네. 니것이 못난 게 석가모니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맞아 죽어. 저는 해도 괜찮아요. 저는 육계 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이 왜요? 저 부처님 여기 있잖아요. 요 좀 작아서 그렇지. 저는 톡티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좀 컸는데 저기 놀다 보게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같아서 공덕님이다. 이런 것은 이치에서 여기서 누구 할 것 없이 일체 마음이 어떻다는 것, 어떻습니까? 똑같아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나 사판에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본지 풍광은 똑같아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있는 세계의 이름은 모두 공덕당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을 똑같이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를 딛겨도 살아셨고, 그런데 부처님은 사바를 어떻게 극락처럼 사셨고, 우리는 극락 가서도 지옥처럼 살고, 이게 누구 문제예요? 각자의 업력의 문제이지 본심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있는 세계의 이름이 모두 공덕당이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무조건으로 살 줄 모르고 조건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은 조건 없이 살아라 해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무조건 행복해라. 이무 소득권이라.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 그 세계의 열에 깨서는 명호가 다 보공덕이시다. 우리들의 부처님 계신 데서도 이 법문을 말씀하며 모인 대중과 근속과 말과 이치도 모두 여기서와 같아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었습니다. 불자여,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말을 했든지 조선시대에 글을 쓰고 말을 했든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든지 말에 서로 조금의 차이가 있고 다를지언정 거기에 일리평등하게 흐르는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일으킨 전기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으킨 전기나 일리평등하게 같이 흘러간다. 업력이 서로 달라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부정? 불가합니다. 불자들이여, 우리들은 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고 이 해상에 와서 당신들을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시방의 세계에서도 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 안 하면 이 시대에 누가 증명하겠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임이 강사고 여러분들은 청법자지 누가 덜하다 더하다 할 수는 없죠. 다 동등한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 앞에까지 해서 10행품 마치고 다음 주에 와서는 기필코 10행품을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